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재미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양쯔강에서만 살고 있는 주걱 철갑상어가 멸종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기능적으로는 멸종했다. 기능적으로 멸종했을 것이다라는 말이 항상 나돌고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멸종이 최종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왜 주걱 철갑상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주둥이가 쭉 나와 있고요. 이것이 주걱처럼 생겼고, 보시면 딱 보기에도 몸 길이가 상당히 긴걸알수 있죠? 몸 길이가 최대 7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기 그 문헌에서 나온 거라서, 그 고전 문헌 같은 데 나온 거라서, 실제로 그렇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는 아마 최상위 포식자일 거예요, 아마. 어떤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몸집이 커지고 또 최상위 포식자가 되면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개체 수도 적고요, 아무래도. 또 최상위 포식자면은 천적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인간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른 어떤 환경 파괴 이런 것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 철갑상어 뭐 이거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뭐알 같은 것 채취 때문에 그러니 멸종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적극적으로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 중국의 당국에도 큰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황새치라고도 알려진 중국 주걱 철갑상어가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양쯔강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벌써 옛날에 저거 됐다. 멸종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최종으로 지금 2020년에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주걱 철갑상어가 어떤 종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제가 위키를 가져와 봤습니다. 나무 위키입니다. 보면 주걱 철갑상어에 속하는 건두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아메리카 주걱 철갑상어. 이건 아직 멸종하진 않았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나온 사진이죠. 이건 양쯔강 거. 그래서, 중국의 양쯔강에서 서식하는 주걱 철갑상어 한 종만을 칭한다고 합니다. 넓게는 이제 두 가지, 이거랑 이거 두개 종류, 좁게는 요것만. 그래서 중국에서는 코끼리의 코를 닮았다고 해서 이 주걱이, 그래서 상어, 코끼리 상자 써서 그렇게 또 얘기한다고 하네요. 이것만 보죠. 그러니까 이 양쯔강에 사는 주걱 철갑상어는 적극적인 육식어종으로 물고기나 갑각류를 잡아먹는다.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죠.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걱 철갑상어, 이거 양쯔강에 사는 것은 그 아메리카 주걱 철갑상어보다 크게 자란답니다. 번식이 가능해질 시점이 2m 정도에 무게 90kg 정도. 엄청나게 크죠? 2007년에는 3.6m에 달하는 개체가 잡힌 적도 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담수어 중에. 필라루크보다 클 수도 있겠는데요. 필라루크라고 아십니까? 저기 그 아마존에 사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옛 문헌에는 7m나 되는 개체도 묘사되지만 목격담조차 들려오지 않는 현지에서 와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과장된 것일 수 있다. 3.6m에 달하는 개체가 잡힌 적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5m 되는 정도는 뭐큰 개체는 그 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7m는 좀 과장이라. 그리고 또 이것이 멸종한 이유가 있네요. 주걱 철갑상어는 생후 7, 8년이 되면 번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번식 사이클이 굉장히 길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다라고 돼 있고, 2007년에 마지막 개체, 잡힌 개체를 마지막으로 목격 사례가 단한 채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더 살펴보죠. 그래서 보면 몸 길이가 7m까지 자랄 수 있어 중국에서는 민물고기의 왕이라고도 알려진 이 담소정이 산채 목격된 시기는 2003년이 마지막. 그 다음에 죽은 개체는 2007년인데 이게 아마 3.66m짜리 개체였나 보죠. 이게 불법 남획으로 몸에 갈고리 6개가 걸려서 죽어 있었다. 불법 남획. 그러니까 인간이 사냥도 했다는 얘기네. 그죠? 나쁘다, 나빠. 왜 이러냐. 그래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양쯔강 전체 유역을 샅샅이 뒤졌나 봐요. 그런데 살아있는 피부는 다른 말을 발견하지 못했다. 96년부터 멸종 위기종 등급표인 적색 목록에서 위급종으로 분류됐는데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캐비어를 얻기 위한 남획. 중국에서도 캐비어를 먹나 보네요. 1981년 거저우댐 건설 등에 따른 서식의 단편화가 주 원인이 됐기 때문에 단편화라는 거는 쪼개졌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수질오염과 도시화가 이 종의 멸종의 한마디로 인간 탓이네. 예. 인간 탓이네요. 수많은 생물이 멸종하는데 인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 보면 주머니 늑대라고 해가지고 유대류인데 늑대처럼 생긴 동물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쏴 죽여서 다 죽어버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곰이라든 반달곰 거의 멸종했고요. 그쵸? 그다음 호랑이는 뭐 사실상 멸종했죠. 이런 거. 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IUCN 적색 목록에서 완전 멸종으로 간주해야 된다. 완전 멸종이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겼다고 자주 특이하게 생겼고 아주 원시성을 원시적인 어류이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솔직히 딱 보면요. 아름답잖아요. 이런 것도 자체가 생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더 이상 볼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중국 주걱 철갑상어는 백악기 초기 원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주걱 철갑상어의 단두종중 하나라고. 아까 전에 아메리카 주걱상어가 있었죠. 나머지 한 종은 미국 미시시피강에 서식하는 미국 주걱 철갑상어입니다. 이 종은 몸집이 좀더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시시피강에 서식하는 주걱 철갑상어라도 잘 이렇게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도 이 당당한 물고기를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런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